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네, 오늘은 경기도 화성시가 등하굣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통학버스 지원에 나섰다는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주환 기자입니다. 네, 통학거리가 먼 경우 어린 학생들은 각종 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경기도 화성시가 아이 키우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초등학생들이 통학버스로 등하교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섭니다. 통학거리가 1km 이상이거나 대중교통이 충분치 않은 곳, 주변에 공사 현장이 많아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학교들이 지원 대상인데요. 32개 초등학교에 41대의 통학버스 운영비 20억 원이 투입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라는 생각으로 통학버스 지원과 학교 주변 안전 문제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통학로 안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개선하도록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모니터단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회사 같은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는 프리랜서 상당수는 낮은 소득과 부당행위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프리랜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연평균 소득이 2,81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또 87.4%가 부당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는데요. 계약 외에 작업을 요구하거나 작업 내용에 부당한 변경 요구, 터무니없는 보수를 제시하는 것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항상 의리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책정에 한 돈이 있지만 설마 그것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분들이 정하면 그게 그냥 가격인 거예요. 이번 조사는 경기도 내 프리랜서 1,246명에게 1차 모바일 설문조사와 40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 방식으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습니다.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가 오산시 물향기 수목원에 설악산 고산지대에서나 볼 수 있는 배암나무와 산솜다리, 복래 꼬리풀 등 희귀 식물을 자체 증식해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식물들은 연구소가 2년간 연구 끝에 인공 씨앗을 유도하는 방법을 개발해 증식한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